한문은 보니까 또 정진하면서 붓을 간혹 잘 되시거든요. 붓이 준비가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화선, 그림 화자, 참선이라 할 때 듣다 갈 선자, 일려. 이걸 갖다 쓰시더라고. 그림과 선이 둘이 아니다. 선이 곧 그림이요, 그림이 곧 선이다. 그 당신 말씀에도, 글에도 보면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은 평상시는 그만 뭐 그림 대화하는 스님이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올해 이렇게 그 스님을 왔다 갔다 뵈니까 진짜 존경스럽만치 자오지간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평상시는 뭐 대화하는 그리는 스님인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았지만은 여하튼 볼수록 그 스님이 존경스럽 사상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뭐 존경한 거지. 정말 거대하신 분 같아요. 그 불화가 바로 스님 모습이에요. 스님 자체예요. 우주법계 함께 할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엄이지요. 아마 그거를 묵묵히 그렇게 긴 세월 하시고 우리들에게 전달했지 않나 이게 싶습니다. 불화나 불상을 만드는 장인, 제불을 낳는 어머니,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불모라 부른다. 일생을 불모로서 불교 미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던 석정 스님. 소행자이자 불화장으로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셨던 그림과도 같은 스님의 삶을 만나보자. 수행과 또 삶이 너무 크셨던 분이시고 그런 발자취가 크셨던 분이어서 저에게는 늘 어떤 삶의 이정표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특히 탱화조성을 하실 때 늘 주변을 정리정돈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하시는 게 일관되셨습니다. 한결같으셨고 최고의 재료와 또 신심을 토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 저로서는 가장 배웠고 또 존경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스님의 깊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힘과 또 열정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목욕 재개하시고 저기 식사하시는 것도 오신 채도 안 드시고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준비랑 모든 게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다 차려놓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마다 보영행원역을 기도하시고 항상 그렇게 임하실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흐트러진 마음에 임한다 이런 건 절대 없으신 거예요. 성스러워요. 성스럽고 거대해요. 웅장해요. 그 불화 작업장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성스러워요. 그래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자리가 일상삼매 일행삼매처럼 스님은 매를 사셨기 때문에 행하 일려라는 말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여여한 자리와 행이 항상 함께 하기를 한다. 그러니까 스님 그림에는 어떤 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이, 눈빛이 있어요. 스님 보라의 눈빛은 스님 그림의 탱하에는 한 가닥, 두 가닥, 아마 억만 가닥이 억만급의 세계와 아마 연결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래 느껴요. 보는 분들도 그래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불화장으로 더 익숙한 석정 스님.
그러나 스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수행자임을 잊은 적이 없었다. 보라는 인물의 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이는 보통의 수행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기에 석정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스님의 그림 이전에 수행자 석정 스님의 모습을 더욱 그리워한다. 그 어머니가 숙명고보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는 굉장한 여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님입니다. 석두 스님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정 시대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스님네들을 갖다 장가를 보내야 본사 주지시키고 이런 것이 나와요. 석두 스님께서도 아기는 가져 낳았지만 살림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그 보살님도 그 큰 스님을 갖다 이렇게 모시기는 했지만도 결혼이라든지 이런 그 없이 따로따로 애 막 키우고 살았던 것이 이렇게 간혹 보입니다. 그 대화에서도 보고 글에서도 보면은 스님처럼 철저하신 분인데 어릴 때는 어린이잖아요. 놀고 싶으셨던 거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주 철저하셨는지 향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요 향이 다 탈 때 가지고 앉아있으라 하고 아마 참선을 연습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나가시면 향을 반을 탁 부러뜨렸대요. 반만 딱 꽂고는 이제 다 탔다고 나가서 놀았대요. 그 이제 몇 번을 속아주신 거라 어머님이. 그런데도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몽땅 이제 모아가지고 어머님이. 어머님 시간을 다 아시잖아. 하나 탈 거를. 그 아가야가 모르니까 이제 너가 왜 거짓말을 했니?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넘어갔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혼이 났답니다. 그 바깥에 무슨 또 글하는 분들이나 그림하는 분들이 밑에 마을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 알면 내려가갖고 뭐 늦게까지 심부름 가면 거기 가서 글 배우고 아마 그게 스님이 큰 글을 많이 배워 옛날에는 다 유불선을 다 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듣는 게 그래 좋더랍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지도 못하면서 주역 이야기 하는 것도 듣고 유불선 이야기들을 거기서 많이 듣고 그래 이제 심부름을 했는데 늦게 와도 어머님이 그런 거는 이제 배우면서 왔으니까 꾸지람은 별로 안 하시고 효봉 스님이 그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이제 토굴에서 나왔을 무렵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석정 스님이 7살 되었을 때 환경이죠 그냥 마을 이름으로 환경이 7살 되었을 때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효봉 스님 먼저 살짝 건너뛰고 환경 그 이제 그 아이가 7살짜리가 죽을 힘을 내서 바짝 건너뛰더라는 거죠. 근데 막 건너뛰는 아이를 멱살을 탁 잡고 어떤 놈이 이렇게 건넜냐고 물으니까 그 7살짜리 아이가 다시 그 건넜던 곳을 다시 팔짝 뛰어 건너가고 다시 오면서 이놈이 건넜지 그랬더라고. 이건 신기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수행하셨던 분 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때는 뭐 어쨌든 아무리 신동이라도 7살짜리가 그랬다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 뭐 내가 그 불화를 그린지는 뭐 참 붓을 잡은지는 3살에서 4살 사이에 그저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 근처에 사니까 부처님을 늘 가서 보고 뭐 그걸 그냥 그저 붓으로 옮기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또 백로지를 4살 때 100장을 사주셔서 예.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제 그 불화 그리는 시작이 된 거죠. 예. 그걸 그냥 뭐 장난이라고 그래 방치했으면은 뭐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예. 어머니는 뭐 숙명여고 나오셨고 그때는 그래서 그때뿐으로는 뭐 참 그 뭐 깬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질을 양성해 주는 것이
이제 장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석정 스님이 출가 수행자가 된 것도 불화장이 된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당대의 고승 석도 스님을 부친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신여성을 모친으로 둔 석정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절집을 제 집처럼 살았다고 한다. 생활을 이렇게 쓰는데 보면 세 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법당에 이제 어머니 따라 이제 가보고는 그걸 기리는 거야. 그리고 다섯 살 때 부처님 있는 거 이렇게 보고는 그걸 갖다가 나무로 갖다가 흙을 붙여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전생 이야기를 다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인과, 그러니까 윤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왕사에 석웅이라는 스님이 환생했다. 그래, 그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상자한테 내가 열 몇 살 때 와서 내가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거든 내가 온 줄 알아라 이러고 가셨다네. 그런데 그 상자가 이제 석왕사에 이제 그냥 한 주로 편안 이제 지나는데 어느 날 금강산 신동이 하고 그 엄마가 왔다 해서 그러니까 노시님 한 분이 저 한쪽에 계시다가 석정 선생님 이제 손님으로 간 사람이 어디 찾아보고는 배루하고 먹이시니까 물 갖다 길이 갖고 막 그림을 그리더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노시님께서 아이고 자가 우리 스님이 환생했네. 그런 이야기들이 금강산 그 삼천리 잡지라는 데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렇다 스님이 일러주셔서 내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살 때부터 그래 금강산 그 암자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살 다니면서 그걸 보고 기리는 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빼앗다 이것도 아니고 큰 스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네 저희들로서는 또 큰 불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태어나시자마자 네, 여러 가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네, 세 살의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그림을 이제 그리시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제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너무 이제 스님께서 예, 그림에 열중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점을 깊이 이제 헤아리시고 종이와 붓을 사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께서 그런 예,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예, 이제까지 그림을 그리시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봉 스님의 은사이신 석도 스님을 아버지로 둔 석정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아버지라고 살갑게 아들을 맞아준 적도 없었다.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거라 여겼던 석정 스님. 훗날 아버지와의 인연은 다시 은사와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다. 이제 혈육의 부친이셨던 석자 두자 석두 큰 스님의 제자이시기도 하십니다. 6.25를 거치면서 네, 동날을 피해서 석두 큰 스님께서 송광사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아버님에 대한 또는 스님에 대한 네,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 단신으로 송광사를 내려와서 큰 스님을 뵙고 출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엄하시고 너무 계행이랑 모든 게 철저하신 분이니까
아버님이 이전이시기 전에 스님한테는 너무나 큰 웅장한 스승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가에서 아버지하고 느끼는 이런 것보다는 그 스승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아마 이 마음도 많고 가슴 저 밑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대선사님이시니까 대하시는 게 보통 사가의 아버님처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 부정이라는 게 있으면서 아마 그 정리라는 걸 떠나야만이 그 선의 대선사가 되시니까 그걸 또한 철저히 보여주셨던 분 같아. 나는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래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분의 상자가 또 되지. 예. 하도 막 뭐라 그럴까. 어릴 때 너무 재주가 많으니까 그냥 못 입고 막 장난도 심하고 그 장난을 쳐도 뭐 크게 치는 게 아니고 종이를 가지고 뭘 자꾸 그리고 달마를 그리고 남이 봐서는 모르잖아요. 자꾸 그런 사니까 사부락사부락 해서 하니까는 알아도 좀 조용히 있으면 옆에 둘긴데 너무 빠스락거려서 하니까는 안 한다고 하니까는 그만 듣고 오이라. 그래갖고 당신 상자로 막내 상자지. 이게 효봉스님 뭐 이러면서 그 상자가 됐죠. 당대 최고의 불모라 칭송받던 금용 김일섭 스님의 제자로 발탁된 석정 스님은 본격적으로 화사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14살에는 스승으로부터 불모로 인가를 받아 독립했다. 상주 남장사 관음전의 관음좌상 소조 3위 석정 스님이 최초로 조성한 불상이었다. 이후 석정 스님은 전국의 많은 절에 불상을 조성하고 불화를 그리면서 전통 화맥을 계승했다. 근데 석정 스님이 원래 석정 스님이 아니고 환경 스님이었대. 원래 그 이름이. 근데 그 당시 주지 스님이 환경 스님이라 똑같은 성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거라. 그래서 효봉 스님이 불러갖고 물론 뭐 사제지만 뭐 하여튼 상자 같은 사제지 그래가지고 불러갖고 주지 스님이 환경 스님이 네 이름하고 똑같은데 네가 이름을 바꿔라 해갖고 그래서 석정 스님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강문에서 글을 배우는데 남들은 하루 종일 읽어도 다 못 외우는 것을 스님은 뭐 한번 들으면 그대로 다 외웠다고 그래요. 기억력이 되게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에 좀 있는데 만 1, 2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송강사의 사천왕상이 이렇게 이제 머리가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많이 파손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김일섭이라고 하는 화공을 불러가지고 그걸 보수 작업을 하는데 석정 스님이 하루 종일 그 김일섭 스님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살에 갔으니까 12살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11, 12살 이렇게 하여튼 뭐 그 무렵인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거기 있으니까 이제 은사이고 아버지인 석도 스님은 별로 좋아하질 않았다 그러는. 그걸 배우고 참선해가지고 동인돼야지 이제 그거 그림쟁이 가끔 하겠냐고 그러셨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섭 스님이 그 일을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도 뭐 그쪽에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 석도 스님이 그렇게 좋으면은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일섭 스님에게 부탁해서 이 아이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김일섭 스님 밑에서 그쪽 불사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거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화장으로서 그 기초를 다졌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김일섭 스님이 또 제일가는 화공이었고요. 불모 최고 불모였죠. 그렇게 인연이 되고 뭐 한 20살 전후에서부터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탱화를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뭐 초기에는 불상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뭐 그런 인연들을 이야기를 좀 그 석정스님께 가끔 이제 인사를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들었고 책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통도사에 와가지고 통도사에 이제 6.25 사변 때 그 이북에서 넘어온 군인들이 통도사를 갖다 그 당시에 점령했을 때 그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들 병원으로 썼답니다. 그 옆에 어른들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천왕 그 조각되어 있는 그 화관, 이런 데 보면은 막 따라가지고 막 부러지고 깨지고 막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석정스님께서 오셨으니까 극락암에 경봉큰스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저 사천왕을 저렇게 망가지고 이랬는데 당신이 뜻을 모아서 저걸 보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통도사에서는 그때 보수할 능력이 안 돼요. 딴 대중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않으실 때 전국적으로 화가들한테 편지 다 해가지고 그 도우러 왔어요. 그게 무보수로 보수도 안 받고 밥은 이제 해드리지. 그때 내가 밥을 하는데 따라다니고 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라든지 또 누가 탱화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그래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해드려요. 뭐 송광사 탱화도 그렇고 많아요. 내가 다 나열 갖다가 뭐 못해서 그렇지. 뭐 제주도도 우리나라에 그 당신 그림이 안 가 있는 데 없어요. 그런 걸 그 볼 때 스님이라는 이것도 있겠지만 그 원력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전국적으로 불화장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스님이었지만 스님에게 있어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중할 뿐이었다. 절은 없어져도 탱화는 인연따라 남기에 절이 크든 작든 따지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그려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었다. 제가 스님을 대한 기억으로 보면 스님은 이것만이 제일 최고다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가에 누가 하든지 아마 시골 조그만한 뭐 암자에 하더라도 또 큰데 대웅전에 하더라도 거기에 신심과 그 집중력이랑 모든 거는 똑같았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다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스님의 삶은 네 저 뜨거운 그런 삶의 열정은 뜨거운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 남녀노소를 누구를 막론하고 늘 이 대하시는 네, 모습은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늘 겸손해 하셨고 어떤 네, 얘기나 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셨고 본인께서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 가르치시는 네, 그런 모습은 원만한 네, 보름달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또 넘치거나 그럴 때 네, 다리 차고 기울듯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게 또는 엄하게 예, 저희들을 이렇게 예, 불모로서 네,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예, 저희들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금강산의 신동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모,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화장이 되기까지 석정 스님의 삶은 매 순간 극적이었다. 신심으로서 불보살님을 만들고 그리고자 했던 석정 스님. 스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되새겨본다.